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픽한 랩비엣 경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순전히 제가 픽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전 이 퍼포먼스가 꽤 마음에 들었거든. 처음 보는 래퍼였거든요. 이번 에피소드 첫 번째로 출연했던 래퍼였는데 투패스를 받았어요. 리메스틱하고 빈지의 투패스를 받았고 팀 빈지의 멤버가 되었어요. 근데 랩하는 스타일이나 느낌이 좀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데 저는 사운드가 좋게 들렸거든요. 바로 싸마일로라는 이 래퍼의 퍼포먼스를 보려고 합니다. 이 곡의 제목이 외보이 도이과 안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이거 영어로 구글 번역에 해석을 돌리면 Back to my team이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 자막에 보이시면 자막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듯이 원곡이 있더라고요. 빅데디 앤 톨리버의 원곡이 있고 2015년에 업로드가 된 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서 듣고 왔는데 와 그거 되게 죽이더라고. 오리지널 버전은 그 EDM 사운드를 기반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힙합으로 바꾼 거죠. 이런 뭐 랩하는 플로우 스타일이나 바이브가 저는 스페이스 스피커즈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카릭이나 와위 쪽보다는 뭐 리메스틱이나 빈지의 스타일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거기는 약간 좀 트렌디한 힙합을 좀 만드는 그런 레이블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빈지가 싸마일로를 데려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더 많이 얘기를 해볼게요. 싸마일로의 외보이 도이과 안.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톨리버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비트는. 제가 이거 경연 보면서 느낀 건데 오히려 시즌 1 랩비엣보다 전문적인 어떤 음악 스타일과 랩을 갖고 오는 래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이 래퍼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벌스를 타이트하게 채우지 않고 굉장히 여백의 미를 두면서 그루비한 플로우를 짜는 거예요. 사실 이런 플로우 스타일들은 옛날 힙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진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스 플랜. 드레이크를 좋아하나 봐요. 가사에 드레이크와 관련된 뭐 노래 제목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오. 전 좀 뿌듯한 게 이렇게 요즘 랩비엣2 참가자들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힙합을 보여주려는 참가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좋아. 되게 자신이 갈 팀을 이미 이 래퍼는 정한 것 같아. 랩시먼. 자, 가사에 랩시먼이 나왔어요. 랩시먼. 랩시먼을 언급한 것만 봐도 뭐 이 래퍼의 아웃핏이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힙합에 있어서 아웃핏이나 음악 스타일이 유추가 되거든요. 예, 약간 좀 이 래퍼는 그냥 제가 추측해 보면 이렇게 제가 입는 것처럼 막 베이프나 수프림 이런 것보다는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쪽에 약간 그런 타겟으로 이제 아웃핏을 맞추려는. 왜 그런 래퍼들도 한국에 많거든요. 뭐 랩시먼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약간 그런 브랜드들. 그 와중에 톨리버 비트 미쳤다. 저는 오히려 랩비의 시즌 1 때 비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오우.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사마일로의 스타일을 들어보면 빈지의 랩 스타일과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빈지도 이렇게 랩 들어보면 여백의 미를 추구하는 약간 그런 플로우들을 많이 짜거든요. 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오호호. From Boy No Side From H-Town.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알려주셔서. 베트남은 노사이드와 사우사이드로 나눠져 있고 이 두 진영의 래퍼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좋아. 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4패스는 받았으면 하는 무대였어요. 오히려 2패스여서 저는 좀 놀랐는데, 왜냐하면 트렌디함을 잘 알아서 멋있게 갖고 오는 래퍼들은 솔직히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봐요. 프로듀서들도 일어났고 뭐 리메스틱이나 빈지도 일어났잖아요. 이게 일어난다는 거는 나 얘 진짜 마음에 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봐, 뛰어나왔잖아.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프리키랑 오비토가 주목을 많이 받았겠지만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참가자의 경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대놓고 어필을 하네. 팀 빈지로 약간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어필을 하는 것 같아. 나 이때까지만 해도 안 누르는 줄 알았거든요. 아까 카릭이 뭘 눌러가지고 연기가 팍 올라왔잖아요. 전 카릭도 픽을 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약간 뭐 음악 스타일, 래퍼의 랩, 뭐 아웃핏, 뭐 여러 가지 느낌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뭐 리메스틱이나 빈지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는 뭐 스페이스 피커즈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나잖아요. 물론 뭐 비트는 톨리버가 만든 거지만 약간 그쪽 계열의 팀으로 들어가면 아마 자신과 아주 잘 맞는 옷을 입어서 좋은 경연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빈지의 뭐 빅3보이라든가 몇 곡 들어보시면 이렇게 빈지도 뭔가 타이트한 랩 스타일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여백의 미를 두는.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타이트하게 하거나 여백의 미를 주면서 랩을 하는 거는 각자만의 장점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타이트하게 랩을 했을 때 잘한다는 기준은 저는 조금 억지 같아. 여백의 미를 주면서 랩을 해도 멋있는 벌스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스눕독 같은 래퍼들이 여백의 미를 잘 살리지만 랩을 되게 잘하고 씬에서 존경받는 래퍼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지. 또 요즘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쉐이디나 켄드릭처럼 랩을 뭐 타이트하게 뱉을 필요가 없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플로우 디자인을 짜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랩이 굉장히 트렌디했다. 예, 저는 그렇게 들렸고 마음에 들었던,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무대였어요. 이 무대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